안녕하세요. 오늘 말씀 건의사항을 갖고 진행하는 거예요. 적어도 매주 1회 정도는 대규모 행사나 축제 아니면 집회가 있습니다. 주최 측의 요청이 오거나 경찰과 공동 대응이 필요할 때는 저희가 구급 차량 배치, 안전 요원을 배치를 해서 경북과 인구는 얼마 안 되는데 소방 대체 수요는 어느 곳보다도 많은 그런 지역입니다. 특히 문화재들이 많아서 문화재 관련된 아주 그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중앙 행정 기관들이 많고 그 대사관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서 굉장히 어렵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주시는 덕에 큰 사고 없이 이렇게 잘 문화재가 유지가 되고 공공기관도 잘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소방의 염원인 국가직화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있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지금 행자부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마 머지않아 그 국가직으로 전환이 될 겁니다. 저는 119 구급대원 폭행 피해 보호 대책에 대해 좀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폭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좀 개선해 주시거나 법률 지원이나 그런 걸 통해서 어떻게 처벌을 좀 강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좀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치밀한 검토를 해서 그 많은 피해를 받지 않도록 그렇게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국민 안전 파이팅 하겠습니다. 국민 안전 파이팅! 파이팅!